어머니, 와이퍼를요, 6까지만 하면 전문가의 지시대로 창문 중간에서 와이퍼 작동을 멈추자 계속 짖네. 움직일 때는 자꾸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의 반응에 의해서 잡으려고 뭔가 본능적으로 막 짖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지된 상태에서 지금 와이퍼를 보고 계속 짖잖아요. 그럼 이 대상에 대해서는 둥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기 침입자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와이퍼의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와이퍼를 적으로 간주,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둥이는 계속 항상 차를 탔을 때 누군가가 계속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는 항상 따라다닌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이면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와 늘 함께였으니 아유, 우리 둥이도 스트레스였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와이퍼라는 거에 대해서 그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더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즉 와이퍼에 대한 적대심부터 없애줘야 한다고. 실제로 눈앞에서 와이퍼를 보여주자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어머니가 간식을 하나씩 하나씩 놔주겠습니다. 와이퍼가 있는 곳에 간식을 놓아주며 와이퍼가 너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님을 와이퍼에 대한 거부감부터 없애준 뒤. 동이야, 가고 딱 보면 여기다가 간식을 하나 딱 넣어. 눈앞에서 와이퍼가 움직일 때 앉아, 둥이 앉아. 기다려. 주인의 말에 앉아. 침착함을 유지하면 앉아. 주세요. 옳지. 옳지. 폭풍 칭찬과 함께 간식을 주는 게 포인트. 이를 통해 와이퍼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알아가는 건데. 괜찮아요? 앉아. 괜찮아요. 옳지, 굿보이. 그래서 차하고 유사하게 해서 와이퍼를 이제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제 차로 넘어갈 거예요. 이게 상당히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 시뮬레이션이요? 미용실에 있는 간부들을 이용해 모의 자동차를 만들었네요. 차에 태우세요. 네. 자, 실제 상황과 흡사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전에 대비하려는 건데. 나 핸들이. 이게 뭐예요? 아, 핸들이에요. 이게 핸들. 실제로 비가 오는 것처럼 앞 유리에 물을 뿌린 뒤. 비 왔어. 자, 와이퍼를 움직여 보는데, 둥이 연속 반응이 없네. 아이고 힘들어. 힘드시겠다. 지금 관심 이제 좀 없어지네.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너무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자, 힘들게 모의 훈련도 마쳤겠다. 이제 진짜 실전이다. 과연 둥이는 와이퍼에 대한 적대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자, 한번 올려보세요. 긴장되는 순간 드디어 와이퍼를 작동시켜보는데 과연... 예민한 반응을 보이나 했더니 뭐야, 끝이야? 와이퍼가 계속 움직이는데도 쳐다만 볼 뿐 짖질 않네. 우와. 야, 게다가 아예 자리를 깔고 앉는 둥이. 와, 와이퍼를 보면서도 짖거나 흥분하기는커녕 세상이 암전하네. 뭐 이 정도면 비 오는 날도 걱정 없겠는데요. 와.